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아닌 교통사고로 이곳 꿈의 구역에 오게 됐고, 그로 인해서 나이트메어의 악몽과 이 몸의 무한의 꿈에서도 꿈을 깨는 방법을 이용해 현실로 돌아가지 못했다라. 그래요, 말을 듣지도 않고 꿈에 보내버리시다니, 하마터면 소멸될 뻔했잖아요. 내 꿈을 이용하려 한 거는 잘한 짓이고? 남아있는 꿈은 4개. 질투의 꿈과 예지몽은 적합하지 않고 자각몽은 위험해. 그렇다면 우선... 그래서 저 인간을 다시 현실로 보내고 싶다는 거지? 하지만 곱게 다른 꿈으로 보내줄 순 없지! 나이트메어! 응? 다음은 공허의 꿈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? 나로 따라가겠어. 저런 이상하고 위험한 인간을 알아낼 수 없지! 이상하고 위험한? 뭐 그래요, 도와주셔서 감사해요, 사이클. 도와주기래 무슨! 감시라고 감시! 자, 그럼 어서 공허의 꿈으로 가볼까요? 그렇다는 건 이제 지금의 저로선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꿈은 두 가지 뿐이라는 건가요? 질투의 꿈과 예지몽은 커다란 질투심과 예지력이 있는 자가 꾸는 꿈. 그로 남은 꿈은 자각몽과 공허의 꿈이랍니다. 그렇군요. 겨우 두 개라니. 그나저나 이 악마들은 무엇을 위해 인간의 꿈을 조종하는 거지?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셨죠?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몽 속에서 깨는 거랍니다. 잠깐, 그때 했던 말, 나를 말하던 게 아니었던 건가? 저기, 혹시 그때 하셨던 말 중에... 어? 여긴 어디지? 분명 갑자기 이상한 보랏빛 속으로 끌려가서 사람이잖아. 괜찮으세요? 대체 왜 돌에 깔려 계시는... 뭐라고요? 피? 뭐야, 저 커다란 돌은... 그리고..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?